일단 연주자들의 연주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어떤 음악을 하고 싶냐, 만약에 그룹을 지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음악을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의 어떤 실험 정신에 대한 그런 방향성과 전통 음악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런 관념, 그들의 생각이 저랑도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이제 마음이 맞는 것 같아서 이 친구들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가 곡을 이제 녹음을 해야 됐는데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의 녹음실, 아니 연습실에서 노트북, 조그만 노트북을 갖고 녹음을 했어요. 예전에 골방에 이제 들어가서 막 데모 음원 만들듯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옛 생각도 나고 뭔가 저도 같이 대학생이 돼서 학생들과 이렇게 뭐 조그만 곳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작업한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창작 음악을 발표하거나 연주하거나 할 기회가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자기 음악이 어떻게 실제로 연주되는지 경험도 해보고 자기가 창작하는 것들이 어떻게 앙상블이 되는지를 경험을 해보면서 앞으로 창작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그래서 각자가 정말 멋있는 연주자, 음악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멤버들이 전통음악 외에도 창작음악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창작음악에 좀 더 자신 있고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우입니다. 하우는 여름비라는 뜻으로 무더운 여름의 비처럼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음악을 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네 명의 음악으로 어떻게 담아낼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는 포부 또한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곡과 어울리는 자연의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보았습니다. 자연과의 만남에서 인간은 얼마나 미약한지, 자연이 주는 희망은 무엇인지 표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디션으로 결성된 팀이다 보니 처음에 친구들끼리 팀을 결성해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조금 어색한 상황에서 음악을 만들었던 게 처음에 힘들었던 점이었고요. 저희가 나이 차이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약간의 세대 차이? 네, 지금은 재미난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팀 힘든 시기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음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음악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